상추들 사나 이상훈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피규어 정말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여성 히어로 되겠습니다. 바로 원더우먼입니다. 짜잔! 아, 원더우먼.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제 배데슈 버전, 배트맨 대 슈퍼맨 버전이고요. 이 원더우먼이 배트맨 대 슈퍼맨 영화에서 조금 생뚱맞게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단독 영화가 개봉을 하죠. 그 뒤에 저스티스 리그에서 아주 그냥 맹 활약을 펼치죠. 원더우먼 영화 버전도 아마 출시가 곧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배데슈 버전을 가지고 있고,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W 원더우먼. 네, 여기 써있고, 그때 보여드렸던 사막 배트맨이 배데슈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같은 라인이다라는 거를 네, 보여주고 있어요. 사선으로 박스땡기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배데슈. 아, 오늘 포커스 잘 맞네. 응. 예, 핸드폰 바꿨어요. 아, 아주 뭐 잘 되네. 어, 스트레스 좀 덜 받네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그래요. 여기 이제 원더우먼. 이게 지금 실사인지 피규어인지도 잘 구분이 안 가시죠? 네, 아마 요거는 피규어 같습니다. 실제로 갤 가돗 누님은 아니에요. 오, 여기 지금 루즈들이 앞에 나와 있고.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우와, 너무 예쁜데요? 사람들이 어, 이게 약간 원더우먼 안 닮았다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나 누가 봐도 지금 굉장한 갤 가돗인데, 머리도 굉장히 잘 돼 있고, 어, 펌 잘 된 것 봐. 어머, 펌 잘 됐다 얘 너. 그래요. 자, 그리고 뭐 헤드부터 보여드리면, 여기 지금 요거 머리띠, 어, 자기 이모 안티오페 장군의 머리띠를 착용을 하고 있죠. 고유의 원더우먼 복장을 하고 있고, 관절이 보이지 않지만 이 관절이 움직이겠죠. 우와, 그렇죠. 이, 어, 이렇게 당연히 무릎도 오, 이렇게 엄청 빡빡해요. 지금 관절이. 스탠드부터 올릴게요. 위험해요. 이 식모가 그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가보라가 굉장히 뭐 머리가 엉망진창이었다면, 이 친구는 뭐 머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원래 치마 비대칭도 사실은 뭐 안 좋은 거라고 하는데, 이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예, 뭐 저는 뭐 이렇게까지 뭐 디테일하게는 예, 안 봐요. 목만 안 나 있고 있으면 안 나 있으면 되죠 뭐. 일단은 이렇게 전에 보여드렸던 배데슈 스탠드 그대로고요. 이 원더우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갤 가돗 님이 원더우먼 역할을 했죠. 이름은 다이애나 프린스 히폴리타의 딸입니다. 그 여왕의 딸이고, 데미스키라라는 섬에서 살죠. 여성들밖에 없는 섬이에요. 근데 남자가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좀 시작이 되긴 하는데, You're a man. 요거는 이제 뭐 배데슈 버전이니까 뭐 배트맨 대 슈퍼맨 으로 설명을 좀 드리더라도 옷이 바뀌지 않았어요. 옷이 뭐 거의 그대로고, 아마 이번에 새로 나오는 원더우먼도 루즈 외에는 뭐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조금 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자, 일단 루즈 설명부터 드릴까요? 손들이 또 여성 피규어답게 또 좀 주먹들이 조금 작고, 운동을 좀 놔둬서 홀수로 되어 있더라. 아홉 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홉 개가 되어 있고, 방패랑 얘는 뭐 삼각근 같은데 이거 우리 건너겠죠. 아, 방패도 뒤에도 이렇게 팔에 딱 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칼. 와, 칼도 예쁩니다. 이거 그냥 어디 노끈으로 보이는데 진실의 올가미. 네, 헤스티아의 올가미입니다. 그리고 아, 그렇습니다. 이거. 요게 이제 그냥 이제 요 X자로 하면은 얘가 그냥 막 엄청난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게 이제 빛나게 하는 루즈 똑같은데 여기 색깔이 좀 다르죠. 요거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채워볼게요. 제가 풀 장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머리를 살짝 뽑아요. 어우, 머리가 생각보다 잘 뽑혀요. 요게 팔을 아닌데 꽂아주면 안 꽂아지잖아. 그러면 거꾸로 입자. 열리네! 아, 이게 열려야 이렇게 들어왔는데. 정말. 아, 됐어요, 됐어요. 아, 됐어요! 다시 헤드를 꽂고, 뒤쪽에 칼을 찰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에. 그대로 자, 꽂아줍니다. 그럼 칼이 들어가죠. 여기까지. 이렇게. 칼을 뒤에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이 진실의 올가미도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면.
자, 그리고 방패는 어떻게 하느냐? 손을 일단 빼요. 손을 빼고 방패를 여기 이렇게 걸어줍니다. 방패를 이렇게 걸어주고 방패를 잡을 수 있는 이게 잡을 수 있나요? 이렇게 그대로 넣어주면서 여기랑 합체를 시켜주시면 이쪽으로 봤을 때 방패도 넣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그냥 오늘 이거 하나만 이렇게 보여드리려니까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에 말을 팔더라고요. 이 원더우먼이 말을 타잖아요. 그래서 그 흑말을 한번 제가 한번 구해와 봤어요. 이것도 굉장히 실사랑 비슷합니다. 와, 그쵸? 보시면 진짜, 진짜 말 같아요. 우와, 특이하죠? 제가 해외 직구로 샀는데 여기 아마 10만원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아이고, 원더우먼 가격부터 설명을 또 안 드렸는데 이것도 한 20만원 중반대. 하지만 저는 중고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했는데 요즘에는 뭐 중고가는 카톤이 전체가 뭐 조금 오른 것 같고 얘를 이제 여기 한번 태워볼게요. 타지잖아요. 왜냐하면 이 말도 6분의 1 사이즈이기 때문에 타져요. 살짝 구부려서 걸어주고요. 이렇게 잡아주고. 오, 괜찮은데? 오, 여러분 어때요? 괜찮죠? 보시면 이렇게 말 타고 있는 원더우먼입니다. 이렇게 전시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뭐 언리얼 망토라고 해서 이렇게 뭐 쓰는 뭐 그런 것도 원더우먼 영화 버전에는 그 망토가 들어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구입을 해야 될까 고민중인데 이거랑 근데 너무 똑같아서 아 요거를 안 해봤네. 요거 한 번만 해보고 그러면 걔가도 나름 그 시그니처 포즈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X자 하는 거 그거 한번 해볼게요. 오, 위험해. 오, 씨,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아요. X자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지금 잘 못하는 건 어? 이렇게 해서 오, 내가 힘 내봐. 오, 놀라운 사실 여러분들 안 됩니다. 얼굴에 대놓고 X자 하는 그 포즈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아쉽습니다. 예, 이게 난 것 같아요. 예, 혹시나 이거 갖고 계신 분 중에 X자 되시는 분 있으면은 제보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보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안 되네. 아, 아쉽다. 이렇게 해서 오늘 원더우먼 다이애나 프린스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타는 말과 함께 진짜 타는 말은 아니고 이렇게들 많이 전시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거 가지고 다시 올게요. 안녕.